오, 축하드려요. 핵심급 세계 오셨군요. 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놀고 있는 거 하나 쓰는 거니까. 효과도 꽤 크고요. 언젠가 쓰지 않겠어? 디제이맥스 언제 나오죠 근데? 요 워낙 소식이 없으니. 네. 아 일단 7월달인가요? 나오긴 나오구나. 그때 되면 쓸일 있지 않을까요? 우중님도? 저도 DJMX는 살 생각이라. 전용 컨트롤러가 나와주면 참 좋을텐데. 그때 보니까 에, 안 나온다고 했었고 팬들이 만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아, 욕심 부리지 말자. 아이고야, 굴렀는데? 너무 늦게 굴려고 하나, 내가? 아, 손이 그냥 느려진 것 같아. 한 대만 더! 피는 많이 깎았지? 이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줄 알았어요. 자, 갈고를 잃었어. 근접 공격 들어올 텐데. 지금 타이밍 팔 쏘겠죠? 그렇지. 이 정도는 뚫진 않을 거야. 붙어야 된다. 겁먹지 말고 웃자. 오호호호호호호. 자. 어떤 겨? 오, 잠깐만! 기둥을 뚫고 왔어? 아, 저 기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아, 이렇게 또 하나 배운다. 기둥을, 예, 기점으로 도는 거지? 한 번 더 옆으로 가겠지 이제? 근접 공격 들어올 수도 있어요. 좋아 타이밍! 어, 온다 온다 옆으로 이동하죠. 근접 공격 온다 이번엔. 자
한 번씩 오는가요? 그러는 게? 계란이라고 하는 게? 아,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위험했다! 큰일 났다! 아, 이거 스태미나 모자랄 것 같은데? 아, 일단 버텼어. 그쪽 공격하지 마. 좋아. 나 꼬리 꼬리 한 번 더! 한 대만 더, 오케이. 자, 할. 오, 위험해. 자, 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거? 아, 이번엔 한번 제대로 봐야겠는데? 피 채우는 공격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일정 데미지를 입으면 아니면 뭐 경직을 먹으면 야 도망가기 바쁜데 이거는 맞아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니까 데미지가 약해서 그러니까 저 피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염독 있을 때는 저거 본 적도 없거든요. 야, 가면 얘가 도망가기 바빴지. 이 페이지 활이 좀 더 길다는 것 말고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 도망가죠. 역시나 일어나 저러나 보스전이 길어진다는 거? 네, 불쾌한 건 아니에요. 이거 DLC에서 느꼈지. 저건 공격이 아니야? 스태미나 없구나. 자, 이제 2페이지가 넘어갔을 것 같아요. 아직 아니야? 이때 딜을 좀 뽑아야 돼. 이때 딜을 뽑아야 돼. 이제 2페이지겠죠? 가고 여기까지 피해주고 딜. 어, 한 대도 못 때리고 오히려 불 데미지 찔끔찔끔 먹었어.
가지마 딥타임. 야 피 많이 깎았죠? 물량을 좀 먹긴 했지만 이 정도면 뭐 딜교환이라고 봐야지. 무난한 딜교환. 여기까지 피해주고 화리 보자. 화리 내가 봤을 때 문제라고 말하자마자 쓰네. 어허 또 쓰냐? 물약 먹기 놔둬야지.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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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좀 빨리 굴렀어야 되는데 접근을 못하고 있어. 도망가겠죠? 득표율이요? 40을 넣나 안 넣냐 뭐 그 얘기를 하긴 하던데. 이렇게 넘긴 했나보네요. 아 위험하다. 물약도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 예, 그렇군요. 아직 뭔데 다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오, 이번엔 피했어. 자, 이제 활포 쏘죠. 와, 저거 그냥 맞아줘야 돼? 어우, 저걸 맞을 순 없지. 어우, 맞았어. 또 할 쏘겠죠? 아, 이거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맞고 있는데? 근접 공격 할 거란 생각을 했는데. 왔어 왔어 왔어. 이번엔 확실하게 뿌리 뽑는다. 오케이. 아 힘들어. 아 멘탈 나간다. 아 맥주 땡겨. 바람 잠깐 바람 뭐야? 물약 없네. 바로 시작하진 않네요. 일단 돌아갑니다. 자 일단 뭐부터 올릴까? 체력도 이제 1만 올리면 더 이상 안 올려도 될 것 같군요. 여기서부터 이제 에. 8만이야 그래도? 뒀다 뭐하지 근데? 2시 10분인데
우리가 그래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자, 한 2만 더 올리고요. 이제부터는 1? 1 아 2? 2 2씩밖에 안 올라가. 5만? 또 5만이 더 있을까? 오, 딱 5만. 조금만 더 해볼까요? 이제 손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서. 가보죠. 무희도 딱히 제가 봤을 때 무희도 딱히 예. 버프를 쓰고 할 타이밍은 없을 것 같거든요. 얘들아 나 좀 보내주면 안 돼? 처음에 딱 확 땡길까? 야 빨리 빨리 빨리. Tell him what he must be a lord. 그래 진행을 하지. 왔어요. 데미지가 달라. 야 엘드리치랑 싸우다 씨. 이건 금방 깰 것 같아서 잡으려고요. 이제 콤보도 알겠다. 전에보다 쉽게 잡겠죠? 야 그걸 다 맞으면 안되지! 바닥에 뭐 계속 생기는데? 예? 예? 야 이게 왜 잡혀? 물량 한 번 더. 지금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맞는데? 데미지만 입고 있어요.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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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물량 다 오 MP 없어. 다섯 MP 벌써. 이제 폭딜을 못한다는 얘기죠?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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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부터부터! 보통 돼. 부터야 잘 산다. 물약 두 개, 여기서 다 먹어주고요. 아, 짧아! 자, 원, 투!
아, 이게 데미지 로비로 붙이는 거지. 야, 이건 진짜 뭐 패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데미지로. 잡은 제가 창피하네요. 몇 세까지 계시길래 그러죠? 잠깐만, 나이가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111살인가요? 나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 한 살이니까요. 이제 100만 남았나요? 3시 안에 확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짜자잔. 이제 좀 뭔가 속도가 붙는 것 같지 않아요? 아, 밑에 핫도뿔 있었나? 있었구나. 가봅시다. 요왕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근데 저번엔. 요왕 딱 원투만 해보고. 비켜라, 비켜라. 형님, 가야 된다. 그렇지. 오지 마라. 아이고, 잠깐만. 그래서 왜 뛰어났을까? 쪼, 쪼, 쪼. 쪼, 바게티. 요즘은 진짜 짜장라면도 많이 나왔던데. 예전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뭐 독점 아니었어? 독점? 독과점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짜짜로닝가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안 나오나? 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왜? 네? 저만 기억하네요. 요즘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아, 예. 살벌했어 저번에. Of the power of my beloved Ocelot, child of dragons. Well, I will not give him up. For he is all that I have. 등에는 뭐가 난 거지? 물량부터 먹고. 나 왜 첫 단을 맨날 맞고 시작하는 거냐? 얘도 백 단인데? 땅바닥이 생기냐? 자자 도망가는 거? 그 다리 사이로 못 들어가지 아까부터? 다리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쓰는 거야? 어우, 얘도 마법 좋아하네. 데미지가 아직도 들어가. 그러고 보니 혹시 지금 방송을 다른 분들도 계속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웃라스트 2는 어떻게 됐나요?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어차피 할 생각은 없었지만 한글도 아니라며. 돌진하지 않으려? 너무 빠르긴데? 돌진 내 생각보다? 좋아, 피해주고. 제가 봤을 때 덜 무섭다기보단 익숙해진 게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제 익숙치 않은 것이 나와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죠. 연장선이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뭔가 새 작품이라기보단 그냥 예, 확장팩 느낌이 든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DLC 끼어 팔기가 좀 눈에 보인다면서. 그렇고 바세브 DC는 언제 나오냐 이씨. 봄에 나온다며 이 썩을 놈들아. 어느 나라 기준의 봄이냐 이. 깰 것 같은데? 네. 오래 걸릴 레벨은 아니에요 얘가. 전에 고생했던 건 익숙하지 않아서 라는 걸로. 벌써 눈 돌려봐요 뭐. 돌리겠죠. 라이트 세이버. 데미지가 안 들어가? 아하! 이제 좀 풀리나? 쭉쭉 가볼까? B로 올 때 가는 거야, B로 올 때. 예, 이제, 예. 제가 사람이 됐나봐요. 어차피 제가 공포 게임 하는 걸 바라시지는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액션성이 강하게 낫지. 야유하자드는 나중에 나올 때 되면 키 다 까먹겠다. 아, 아까부터 조금 찔끔찔끔씩 남게 나오네. 이걸로 못할 텐데. 구만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무꽃 중에 그 정도 줄만한 애가 안 보이는데. 이거 뭐 팔아봐야 뭐. 뭐 일단 이대로 가죠.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 물약 다시 찾고.
두 개 정도만 좀 돼. 점점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예, 밀린 게임에 집중할 생각이라 호라이즌 던체로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근접 캐릭터를 좀 키우고 싶던데. 대검 없어 대검? 아, 이게 마지막 자존심이긴 한데. 제가 군도에서 고생할 것 같진 않거든요. 에이. 아무리 달아도 그렇지. 이제 감도 거의 돌아오는 것 같고. 제가 설마 군도에서 고생할까? 군단은 그냥 빠르게 깨버리는 걸로 할 거예요. 저번 한번 감을 보긴 봤지만 때려 죽이려 그러니까 아우 진짜 어렵겠더라고. 예전에 어떻게 잡았나 싶어. 군단까지 잡고 나면 이제 남은 것들이 이제 살벌한 것들만 남는 건가? 유명왕은 감만 잡으면 금방 잡을 것 같고. 쌍왕자가 문제네. 쌍왕자가 그리고 쌍왕자가 문제네. 생각해보니 따라 안 들어와 주러지? 애들이 여기까지 따라 들어올 것 같진 않아요. 또 맨날 정리하지 하다가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첫 방은 시작. 자, 두 번째 방도 시작. 너 뭐하니? 어, 잠깐만, 말벌 좀 끼자. 물량 먹었어. 우리 말벌은 끼게 해주지 않으려? 그치. 아유! 너 빨리 불렀네. 자, 돈부터 먹어야 되는 거야. 두 대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럼 데미지를 300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 크거든요.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개꿀. 뭐 별거 없는 거야 저거. 두 대 때리고 잡으면 되는 거니까. 실패했어. 네. 반 벌써 깎았죠? 저건 아직까지 피하는 방법 잘 모르겠어요. 네, 저거는 조금 아직까지 좀 제가 못 피하겠어요. 탑 차. 하나 더 먹어주고.
저건 안 당기 안 되죠. 주먹 공격은 안 되더라고. 삽차. 이게 군다거든. 이게 군다가 왜 보통 이 정도죠. 어? 접었다. 안타크님 어서오세요. 안타크님 어서오세요. 일단 예, 단갑으로 쓱쓱 긋는 법은 했으니까. 철상고는 예, 패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끝에까지만 가고 예,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여기 뭐 먹으러 왔던 것 같진 않은데 기억이. 반지 바꾸고. 얼마나 올려주길래? 차이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방어력이 떨어져서. 여자친구하고 놀아볼까? 놓지 못한 곳! 더! 17만 표인가요? 17,000만 표? 17만? 엄청 안 남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아, 확정까지? 확정을 보고 가네요. 3시 안에 확정이 날 수 있다는 얘기는 하긴 하더만, 사람들이. 예. 네. 진짜 3시 안에 확정이 날 줄이야. 오! 내가 죽는 줄 알았어. 여기도 아이템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사람들 또 친절하게 알려주죠. 아, 확정 났군요. 2시에서 3시 사이에 날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니 다른 언론들에서도 다 네, 결국 거기에 맞춰서 확정이 난 것 같아요. 저 있는 거 못 먹고. 더 없지 이거. 제가 좀 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진행 자체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좋아 보이는 오한마. 아이고 이 아줌마. 예, 이거 줘요. 신앙을 높여서 뭐하게. 내가 지금 이거 안 들고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예, 그냥 사긴 샀는데.
레벨업까지만 하면 네, 오늘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Welcome home, Ashen One. Speak thine heart. 눈동자 건네주고. Ashen One, are these eyes? How gracious of the very things we. Very well, then touch Hagen. 하나. 아니, 아까부터 숫자가 저렇게 왜 저래 애매해? 2만이 모자란다. 어허? 영웅? 2만 5천! 이번엔 120으로 예, 멈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발견도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게 용갑주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엘드에치 잠이 용갑주인가? 아 도서관으로 해서 가야 되지 맞아. 네. 무의에서부터 해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까지만 뚫어놓죠. 그래야 나중에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미리 해놔야 안 헷갈릴 것 같아. 지금 머릿속에 그냥 드는 생각인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다스베이더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그거 입고 방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디즈니니까 또 겁이 나서 아니 또 쫄보라 상관없겠죠? 내가 그래서 입은 것도 아니고 네,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티셔츠거든? 유니클로에서 샀으니까 정말 라이센스가 없진 않겠지? 아우 디즈니 그러니까요 갑자기 겁이 나는 거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티셔츠 이쁜데 아야야야야야야 저작권 알면 할수록 모르겠어 무인도에 빠지면 찾으러 온다잖아요. 나도 쓴다. 중반급 패링이 익숙해지면 정말 좋긴 좋은데. 근데 아, 저는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 대단해. 오! 레벨에 입에 죽었어! 아씨, 내 버프에 죽었어! 얘들 너무 강해. 도끼 들고 싶다. 본래는 싸움에 사용되는 도구는 아니다. 그쵸, 싸움에 사용 오피인데. 도끼는 좋은 거야. 일단, 예, 쟤부터 잡고. 어, 벗고! 어허! 이제 싸워보자. 버프 없이 싸워보자! 치사하다 말하지 마요. 원래 선수 필승이야. 이번에 썸네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는데, 사실, 그, 조선의 반격 썸네일에다가, 김시민 장군을 좀 넣고 싶었는데, 동상을 넣으려고 하다가 아여튼 문제가 생길까 자꾸 안 넣었는데 우리나라에 충무공 시호를 받으신 분이 9명인가? 계신데요
물론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워낙 한 분이 넘사벽적으로 예, 유명하시다 보니까 그 중 한 명은 이제 그러니까 고려에 세 명인가 두 명에 조선시대에 일곱 명인가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개국 공신이 한 명 받은 게 있고, 예, 난을 해결해 가지고 받은 사람도 있고, 예, 그분이 워낙 이제 압도적이다 보니,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는 제가 더 외우지도 못하고, 사실 관심도 없고, 제가 원래 뭐 김시민 장군빠 아닙니까? 경남 진주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독특한 게 뭐였냐면 중국도 당연히 충무공이라는 시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중 한 명이 글쎄 이분도 넘사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충무공 중에 한 분이 원래 제가 위키를 봤기 때문에 아닐 수는 있는데 하긴데 그런 거 틀리진 않더라. 나무 위키가 네. 제갈량이 충무공 시호를 받았대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마 초기일 때 받았겠죠? 물약을 몇 개를 먹은겨? 위키에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조선의 반격 썸네일 찾으면서 찾아보니까 썸네일을 해. 나무 위키에서 이미지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충무공 목록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럼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